두명이나 이제 싸구려를 우리 남편이 내 몰래 샀다가 그 걸린 다음에 제가 좋은 거를 바꿔줬잖아요. 좋은 걸 바꿔줬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 번은 오토바이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옆에 옮길 수 있는 자리를 멈춰서 다행히 사고가 안 났지만 근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근데 지나가는 말로 살짝 교통사고 났다 이러길래 나는 아 어디 살짝 부딪혔나 보다 오토바이가 그래가지고 그냥 가볍게 넘어갔거든요. 왜냐면 몸도 다 멀쩡하고 뭐 아무런 증상이 없길래 그랬는데 그 다음날에 됐는데 아 그 다음날이 아니구나 아침에 얘기한 거구나. 그리고 나 잤어요. 오후 됐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벨소리를 벨을 누르는 거예요.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누르다 가거든요. 몇 번 정도 누르다가 근데 계속 누르는 거야. 30분 내내 누르는 거야. 와 미치겠더라고요. 자고 있는데 겨우 잠들었는데 일어나서 막 씩씩거리면 일어나가지고 누구세요? 이러고 딱 문 열었는데 어떤 아저씨 분인 거야. 여기 애기 아빠 집 맞죠? 이러는 거야. 애기 아빠긴 하니까 맞지? 그래서 내가 네. 근데 누구 찾으시죠? 애기 아빠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애기 아빠 누구요? 여기 애기 아빠 사는 집 아니에요? 지금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. 뭐 교통사고 났대요. 그래서 그럼 더욱더 잘못 오신 것 같은데?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 맞다는 거야. 이 주소 잘못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교통사고 어떻게 났는데요? 했더니, 신호를 이제 기다리다가, 이제 신호가 바뀌었길래, 이제 운전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, 눈이 많이 왔잖아요, 지금 여러분들. 지금 땅바닥도 되게 미끄럽잖아요. 근데 오토바이가 굉장히 큰 거를 샀거든요? 100만원 나이니까? 굉장히 큰 거를 샀는데, 이게 신호를 딱 바뀌는 순간 시동을 걸면서 밀렸나봐요. 그리고 튕겨가지고 오토바이가, 상대방 차 안에 날라갔고 몸은 떨어진 거래요.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충격받은 거야. 몸이 떨어졌다고요? 오토바이가 튕겨서 그 차를 박았다고요? 그렇다는 거야. 와 너무 놀라잖아요.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. 아니 우리 남편 맞아요? 맞다는 거지. 아니 근데 아무 그런 게 문제 없었어요. 몸에 아무런 그 다친 흔적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또 놀려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남편 막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. 막 일어나 일어나 이런 데는 막 깨웠어요. 못 일어나는 거예요. 잠이 취해가지고. 그래서 막 미친듯이 깨웠어요. 깨워가지고 지금 사람이 왔다고 지금 나와보라고 지금 교통사고 난 거 사실이냐고 지금 다른 사람 차를 받고 그리고 멈까지 떨어져 나간 거 사실이냐고 빨리 말을 하라고 빨리 이러면서 막 이게 막 했어요. 그 남편이 막 이러고 일어나는 거야. 뭐 교통사고 났대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딱 나왔는데 팬티 바람에 위에는 어디 있고 구리나님 구독 감사합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이 사람 있는 거 몰랐나 봐요. 잠에 취해서 사람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다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제 그분이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. 나갔다가 한 시간 있다가 다시 집에 들어도 돼요. 그래서 남편 되겠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. 교통사고 났다는 거 그냥 잠깐 그냥 스쳤다는 거 아니었어? 아니라는 거예요. 왜 오토바이를 안 타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은 게 오토바이 자체가 아작났대요. 박살났대요. 오토바이가 박살날 정도고 당신이 몸이 떨어졌다는데 그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는데 근데 병원도 안 가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교통사고 났다 이렇게 났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시쳐 지나가지. 서예주님 구독 감사합니다. 근데 살짝 건물을 그냥 건드렸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리고 지금 잠이 오냐고 그리고 해결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자면 어떡하냐고 이랬더니 밤에 사고가 살짝 어두운 밤에 사고가 났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뭐 번호를 주고 뭐 주소를 알려줬나봐요. 그래서 그 다음날에 찾아온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일이었는데 근데 이걸 왜 세세하게 얘기 안 해줬으니까 나는 되게 당황스럽잖아요. 이렇게까지 사고 난 줄 몰랐으니까. 그러고 나서 몸을 살펴봤거든요. 한 번도 몸을 안 살펴보다가 살펴봤더니 여기가 까지고 그리고 코 쪽 있잖아요. 여기가 살짝 있잖아요. 여기 몸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빨갛게 있잖아요. 살짝 까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몸이 들어있고 나는 그냥 우리 남편 어머니 왔나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다봤다가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안 봤었거든요. 왜냐면은 그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또 그냥 잠을 자길래 그 누워 자길래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까지고 여기 이렇게 뭐 상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교통사고 났다는 거 알고 나서 보여주는데 여기 이렇게 있잖아. 이렇게 까진 거야. 와 언제까지 이걸 이런 식으로 숨길 생각이었어요? 이랬더니 자기 딸이 얘기를 한 거래. 그러니까 교통사고 잠깐 났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 얘기한 거라는 거지. 나는 몰랐으니까 이렇게까지 사고 난 줄. 알고 나서 이제 다친 부위를 보여주는데
아니 이게 휴울증이 나중에 올 수도 있지 않나요? 물론 막 달리다가 떨어진 게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모자를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칠 정도면은 그래도 심하게 떨어진 거 아닌가? 편이 우리 남편이 원래는 자전거 탔잖아요. 70만원짜리 그거 78만원짜리인가? 되게 가벼운 거 굉장히 그걸 탔는데 이렇게 나를 앞에다 앉혀놨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다 가고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뭐 올라가는 그게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게 뭐 계단 같은 게였나봐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둘 다. 근데 우리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있잖아요. 자기가 밑으로 깔았어요. 그리고 내가 남편 위에 자빠지고요. 우리 남편이 밑에 깔려고 그랬었어요.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 태워 가다가 둘이 넘어졌는데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내 밑에 깔렸었어요. 내가 다칠까봐 손을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, 나한테. 그래서 몸이 이렇게 쑥 들어와버린 거야.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위에 자빠졌어요. 그리고 남편이 등이 살짝 까졌었어요, 그때.